사실 저 1978년에 제2회 대학가 이제 할때 처음 만났거든요. 네. 같이 나왔었어요. 근데 아무런 사연이 없었죠, 우리 둘 사이에는. 그러니까 좀 그럴 수, 정말 어쩜 너무해요. 그렇게 이름처럼 돼요? 네, 노사연? 노사연. 정말 사연이 없었어요. 어쩌면 남자들이 그렇게 못됐을까? 정말 데이트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. 20대 때 빵집만 다녔어요. 아니 아니 진짜로. 근데 주변에 남자는 정말 많았거든요. 저를 위시해서 막 그러니까 네, 구창모 씨뭐 임백천 해가지고 막 임백천 쫙 있었는데 걔들이 다 낮에는 나랑 있다가 밤 되면 다 자기 여자를 만나러 다녀. 너무했어요, 진짜. 아무튼 오랜만에 만나니까 네. 진짜 방아 저번에 지난주인가 네. 지난주인가 아무튼 우리 대학가 이제 동기 한명또 나왔었어요. 누구요? 그왜 노사연 씨가 가끔 성대모사도 했던 108번 내 부른 최현군 씨라고 기억나죠? 예, 아, 그분 아직 계세요? 아니 왜뭐 하고 계신데요, 요즘에요? 저 실용 음악 학원을 하고 계시더라고. 오, 진짜요? 아, 그, 못 봤네요, 제가. 아 그랬어요? 예. 염주 하나 생에 번뇌, 염주 두알 사이에 번뇌, 108분에. 야, 그 덕분이야, 똑같아. 그치? 그치? 그런 거. 기억나세요? 대학교에 이제 우리 같은 친구들이었어요. 근데 제가 하도 노래하는 게 특이해가지고 흉내를 흉내 많이 냈는데, 냈죠. 우리가 예,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애가. 노사연 씨가 흉내 낼 때마다 우리가 또 무지하게 웃었어요. 그 해에 뭐참이 가요제에서 네. 정말 스타들도 많이 나왔고 또 좋은 곡도 많이 많이 나왔고요. 나왔죠. 네. 오늘 한숨 쉬지 마세요. 어쩜 이렇게 모든 사람들하고 하나의 사건이 없었을까, 나는. 참, 오빠 오래 봤는데, 35년을 봤는데, 그죠? 이름 때문에 그래요. 그래, 노사연이야.